안녕하세요. SH 뉴스 조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민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1년의 마지막 SH 뉴스입니다. 병민 씨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SH 뉴스의 진행을 맡게 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 해 저희에게 많은 응원과 좋아요를 아끼지 않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2월의 SH 뉴스 시작해볼까요?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 공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SH공사가 서울시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 원가, 그리고 원가 선정 기준이 된 택지 조성 원가 등 71개의 항목을 전면 공개합니다. 더불어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 수익에 대한 사용 계획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설계나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 조성 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 대책비 등 10개 항목인데요.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이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네, 모집 세대수는 총 1,730세대로 중계 4단지, 신정 양천, 신내 10단지, 구산 그린빌 등 34개 단지입니다. 모집 공고에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성인이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이 경과된 경우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접수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가능하며 1순위는 2022년 1월 4일부터 6일, 2순위는 2022년 1월 24일, 3순위는 2022년 1월 25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를 거쳐 최종 당첨자는 2022년 6월 24일에 발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SH공사가 한국주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현황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SH 공공주택 건설 공급 3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거 및 주택 관련 학계와 연구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주거 이동의 특성, 혼합단지 인식, 입주 의향, 주거 만족도, 사회적 배제 문제 등 공공주택과 관련된 연구 결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 32년간 추진해온 공공주택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홀몸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001세대에게 김치 10kg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포장까지 해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담근 김치 대신에 완제품을 각 세대에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SH공사는 2022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계속 실천해 나감으로써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66개 단지 2028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로 나누어서 공급되는데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대 총 자산,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등 기준에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317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285세대, 그리고 예비 입주자 1,426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 공급부터는 공가 발생 시 신규로 입주자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과 달리 예비 입주자를 바로 배정해 해당 단지의 소유자들이 보다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2022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2월 3일 서류 대상자 발표를 거쳐 5월 19일 최종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 1600-3456이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SH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올 한해 청신호TV를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명진 씨는 올해 청신호TV 컨텐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파트너가 바뀌면서 병민 씨를 처음 만났던 SH 뉴스가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단독 MC로 진행했던 SH 언박싱. 아, 네. 재밌었죠. 네, 그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레포터즈 분들도 너무 귀여웠어요. 아, 네. 병민 씨는 어떤 콘텐츠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아무래도 저희 SH 서포터즈 분들이랑 이렇게 대결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주위에서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반응도 좋아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최다 조회수 콘텐츠는 3위 4월 13일 콘텐츠 더 센 신입들의 거침없는 입담 센입사원 시즌2 총 7,624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1월 8일 콘텐츠죠. 핵심만 쏙쏙 총정리 청년 매입 임대주택 총 7,943회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1월 15일 콘텐츠 도전 주택영역 듣기평가 총 8,066회나 기록했네요. 최다 출연자 3위는 총 7회로 김대천 주임님이 자리해 주셨고요. 2위는 총 10회로 이병민 사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1위가 참 궁금한데요. 1위는 총 13회로 조명진 아나운서님이 차지해 주셨습니다. 명진 씨는 이번에 최다 출연자 1위로 선정되셨는데 소감이 혹시 어떠실까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제 기존 파트너였던 대천 주임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저 혼자가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더 멋진 병민 씨가 와주셔서 네, 저는 너무 재밌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다 출연자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최다 참여 이벤트는 3위 5월 14일 콘텐츠 쇼미더 제목학원 총 491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2위는 6월 17일 콘텐츠죠. 이건 마치 쉬플릭스 총 531명이 참여했습니다. 1위는 1월 15일 콘텐츠 도전 주택영역 듣기평가 총 78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누가 좋아요수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 업데이트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상 11월의 SH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착한 쑥쑥이님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해주셨고요. 대윤광님이 왼쪽 분 신인 배우인가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화면에서 왼쪽이라 하면 병민 씨 아닌가요? 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음 댓글 소개해드릴까요? 네, 다음 댓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죠? 누가 좋아요를 내었어? 두 번째 영상은 일상 속 SH를 찾아보는 구독자 이벤트였죠. 바로 SH를 찾아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응원 댓글도 넘쳐납니다. 먼저 아드리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2년에도 좋은 콘텐츠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길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김영등님께서는 집값 안정화와 공기업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차규영님께서도 청신호TV와 올 한해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와 만남을 기대하고 응원해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차규영님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SH 뉴스 영상 더보기란에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SH 뉴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2022년에도 청신호TV는 더욱 재밌고 알찬 콘텐츠들로 채워나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하루 남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